안녕하세요. 우리 집에 화분 엎어진 거 한번 봐보세요. 우리 집에 화분 엎어진 거 한번 봐봐요. 여러분들, 태풍 피해가 이렇게 화분을 닦는 건 아직 향나무까지 이래 됐군네. 향나무까지 이래 됐습니다. 새가 빠지게 키워놨더만은 이번에 이 태풍이 좀더 이래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집에 이 나뭇가지 막 잘라주고 이래. 우리 집에 피해가 너무 화분이 피해가 다 입었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. 또 어떻게 또 만들어놔야 되겠나. 아, 또 어떻게 버릴 거는 또 섭섭없이 버려야 되고. 마음이 아프다. 여러분들 같아도 마음이 아프겠죠. 이렇게 키워놨던 게 이렇게 돼버리게 됐죠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